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국가 보조금을 챙기는 등 불법을 일삼은 일명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.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무려 34억 원에 달했습니다. 보도에 현상필 기자입니다.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 한의원입니다. 한방내과와 소아과, 부인과 등을 진료한다는 간판이 걸려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외관상으로는 일반 한의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병원은 상간 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병원 제도를 악용한 병원입니다. 외관상 완벽한 병원으로서 내부 고발 없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그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성 씨는 20년 동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5천만 원을 건네받고 송 씨 등 6명에게 병원 설립을 인가받게 해줬으며 인가를 받은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와 충남 공주 등지에서 병원 3곳과 약국 2곳을 운영해 왔습니다. 시청 설립 인가를 빙자하여 5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출신 의료브로커를 검거하여 그중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하였습니다.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대신해 줄 의사가 필요했는데 의사 가운데서도 암 환자와 신용불량자, 고령의 의사 등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들에게 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들은 청구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과다 처방을 지시하고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까지 맞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신용불량자나 암 환자 등 고령의 의사나 건강하지 않은 의사를 고용하여 짧게는 4일에서 평균적으로 한두 달 사이만 근무를 시키며 이 중 일부 의사들의 경우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를 하였습니다. 경찰은 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성 씨를 구속하고 편취금 34억 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.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.